자, 매주 금요일에는 보이는 팟캐스트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촬영을 위해서 나와 있는 이곳은 서교동입니다. 오마이뉴스의 또 다른 사무실인데요. 이 오마이뉴스 기자들은 이곳을 마당집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초대 손님을 만날 텐데요. 세 번째 초대 손님은 바로 홍세화 씨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저자로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요. 얼마 전까지 진보신당 대표를 맡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세화 선생님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 진보신당 대표 사퇴하시고 공개된 이런 자리에 나오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아마 별로 없는 것 같으네요. 그러시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한 5개월 됐나?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퇴하고 나서? 그냥 뭐 주로 혼자 읽고 네. 있다고 뭐 조금 쓰고 뭐 그런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무슨 뭐 그럼 출간 계획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뭐 계획대로라면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항상 미뤄지는 항상 책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죠. 예, 예. 그게 한 10년 된 귀국한지 한국 귀국한지 10년 된 게 작년이었는데 그것도 뭐 좀 정리하면서 뭐 소회랄까 뭐 저야 뭐 전문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에세이 글이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귀국하신 게 2002년이었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귀국 10년의 소회를 담은 에세이집 이렇게 네, 정리를 하면 네, 되겠네요. 네, 그게 아마 이 봄에는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면 특별히 지금 계획하고 그 책 출간 말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게 이제 지금 그 사유와 실천의 네.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가장자리. 네, 그 협동조합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협동조합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 이제 아주 여러 종류의 협동조합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과 같은 협동조합을 하나 만든다. 그렇게 보면 되죠. 협동조합에서 그 네. 가장자리에서 이제 격월간도 잡지도 낼 계획인데 네. 실상 뭐 이 자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협동조합의 그 구조를 좀 차용한다고 할까?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출연을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조합원들을 모아서 이제 같이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잡지도 받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다시 묶어서 격월간지도 내고. 네. 잡지도 내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그 구독, 정계 구독하실 분이. 네. 이 미리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방식. 근데 그러면 그 격월간지의 성격은 주로 어느 쪽으로 맞춰지는 건가요? 그게 뭐 종합인데요. 네. 아무튼 이 기본적인 것은 진보의 어떤 기본적인 교양. 네. 이게 이제 담아야 되는 것이고 네. 어떤 지향점은 배제된 사람들의 민주주의. 이게 지향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최근 상황 이제 제가 또는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한국 상황을 판단할 때 예.
이 배제의 문제가 심각하다. 배제라 하면 무엇으로부터의 배제인가요? 뭐 당연히 사회로부터의 추방이고, 예. 일로부터의 추방이고, 예. 이제는 이 소위 말해서 착취를 당한다라는 예. 표현을 쓴다고 할 때, 예. 그 착취 당할 기회조차 이제 배제되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예. 상황에 예. 제대로 지금까지 진보 정치나 또는 노동 조직이나 제대로 거기에 대응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문제 의식이죠. 네. 그래서 이름도 조합 이름을 가장자리라고 지은 것도 어떤 그 절망의 가장자리. 어떤 밖으로 밀려나 버린 사람. 네, 그렇죠. 그렇죠. 밀려난. 그러면서 바로 그분들이 네. 희망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협동조합은 한 몇 명 정도가 현재? 지금 현재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예. 한 100여 명? 그래요? 별로 지금 알려지지도 않은데 벌써 100여 명이면 상당한 성과 아닌가요? 아니, 아직 이제 가봐야 알죠. 그래요? 그런데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물론 뭐 저하고 이제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이 이제 출발이 된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취지에 아직 모호하지만 나름대로 그 같이 할 의사가 이렇게 개별자로 이렇게 떨어져 있던 분들 중에 그 취지에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또 같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물론 뭐 제가 진보신당 전 대표였으니까 진보신당 당원 중에서도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예. 그럼 지금 좀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배제된 사람도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배제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네. 얘기할 때 지금 현재 배제된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네. 배제의 위험 속에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아, 예, 예,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걸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배제된 분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어느 지점을 배제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명료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렇죠. 예. 그럼 이 협동조합은 공식 출범을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지금 이제 5월 상반기에 네. 겨울간지 창간 준비호를 낼 계획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전에는 4월 중에는 일단 이제 그 창립대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선생님께서 배제된 사람들의 민주주의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그게 네. 지금 진보 세력이 나아가야 될 또한 방향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것 같습니다.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 실상 이제 그 얘기 뭐 또 자연스럽게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결국 노동의 분할 이 신자유주의 아래. 네. 노동의 분할에 대하여 지금까지 진보 정치와 조직 노동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 불안정 노동, 비정규직, 정리해고 네. 예. 이 문제에 과연 그 구례의 어떤 그런 그 관행대로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이런 토대 위에서 조직되고 이런 것이 아니었나. 그것도 진보 정치도 그 조직 노동을 토대로 해온 네, 것이 그렇죠,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실상 지금의 현재의 문제는 이 노동으로 배제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를테면 이제 포함된 자와 배제된 자로 이렇게 나눌 때 지금까지는 주로 포함된 자. 네. 포함된 노동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온 것. 네, 이 점이 이제 실상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예컨대 이제 진보 정치의 어떤, 이 작년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이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점. 예. 뭐 그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오랜 동안 택시를 운전할 때는 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탈퇴 좀 해보셨는데요? 아, 그런 거요? 네. 오른 척 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요. 이 진보 정치 문제는 좀 이따 더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네. 하고 선생님께서는 귀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언론인의 길을 참 많이 걸으셨어요. 네. 근데 왜 갑자기 진보신당 대표를 맡으셨어요?
그게 참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제가 이 팔자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당대표를 내가 다 하나 그랬더니 어떤 네. 분이 그게 팔자가 없는 게 아니고 팔자가 어허. 있어서 하는 거라고 보죠. 근데 사실 네. 사실 뭐 그 어떤 이 지금 말씀 나온 그 배제의 문제도 있고요. 배제되고 있는 어떤 그 이 그런 흐름들 뭐 지금은 또 많이 잊혀졌지만 어떤 그 진보 대통합이라는 그 통합이라는 네, 어떤 네, 그 네. 어떤 그 밀어붙이기 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폭력적인 이런 상황에서 배제되었던 이 세력이 있죠. 예. 그 흐름이 그냥 그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사적 이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의식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는가에 네. 대한 소중함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렇게 버려지는 배제되는 이 상황이 저 자신의 자존감을 포함하여 이 참 그걸 용인하기가 쉽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버려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통합진보당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노심조로 이제 불리는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진보신당을 떠나서 이제 통합진보당에 합류를 했지만 또 네. 진보신당을 같이 했던 또 다른 분들은 그냥 네. 남겨진 상태로 네. 이제 그분들이 떠난 것에 바로 그 점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자체도 문제지만 네. 그 다음에 그 진행되는 과정도 네.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이라는 당명에 대해서조차 예. 그 약자의 자리에 서 보면 예. 그것이 얼마나 그야말로 소멸 너희들은 소멸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 의미가 네.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진보는 여기서 너희라 하면 이제 그 잔류 진보 신당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상상력의 문제인데 네. 약자의 자리에 서 보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 약자의 자리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으로 볼 때는 진보는 이렇게 우리로서 통합되었다라는 네. 이런 네. 통합 진보당이라는 말 자체가 그들이 이 약자면 모릅니다. 네. 강자일 때 예. 그때 진보신당은 그냥 밟히는 거죠. 역시 또 버려진. 네, 그렇죠. 버려진 존재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 민주노동당이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제일 예. 큰 세력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참여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진보정당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 지향이 있고 강령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선 저로서는 이 국민참여당처럼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 흔히 이제 유럽에서 말하는 사회자유주의 세력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그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거든요. 네네. 이 세력과 민주노동당, 또 민족주의가 이제 강하게 담겨 있는 이 세력과 삼인주의가 이제 주라고 할 수 있는 예. 이 세력이 같이 통합한다는 것 자체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게 바로 이제 선거용이라는 것이죠. 몸집 불리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용으로 현실적 요구가 있어서 그렇다 네. 하더라도 지켜야 될 금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스스로 벗어난 잔류 세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같이 진보라는 그런 그 흐름 속에 한국 사회 굉장히 어려운 그 흐름 속에 같이 있던 사람이라면 다 지금은 좀 갈라지더라도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예, 그렇죠.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참 아쉬운. 그러면 그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갈라서는 것을 일단 좀 뭐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더라도 갈라서는 것 그 자체보다는 갈라선 이후에 그럼 잔류 세력에 대한 잔류 세력 또한 진보로 표방했고 또 헌신해왔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존중하지 않았다. 바로 이 점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주된 근거 가운데 하나가 진보신당이라고 엄연히 당명이 있고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이라는 당명을 쓴다면
결국은 진보신당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결국 무시하고 내밀고 그렇죠. 발길로 차는 이런 것이다. 예, 예, 이런 그렇게,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그게 이제 바로 그런 점이 네. 이 다수가 아닌 약자, 소수자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네. 이야기 인식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 진보신당의 대표를 맡게 됐던 주된 이유와 계기 가운데 하나가 또 그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회에서 진보신당의 그 당시 만여 명 되는 당원들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가에 대한 예. 소중함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그렇게 그 간단하게 버려지거나 무시되거나 소멸되어서는 안 되는 이 점이 저로서는 굉장히 큰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표현대로 그랬던 대로 이제 오르고 싶지 않은 무대에 올라서 사실 실감을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아무튼 오르고 싶지 않은 무대였지만 오르셨습니다. 네, 그랬죠. 오르고 나서 무대 위에 올랐을 때는 어땠습니까? 항상 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그래요? 네, 그랬습니다. 힘드셨던 과정이었나요? 네, 그랬죠. 힘들고 사실 이게 현실 정치인이라는 게 역시 이제 좀 정서적으로. 네. 또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그 선생님 스스로를 나는 글쟁이다, 나는 언론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뭐 줄여서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뭐 그냥 그렇죠. 그냥 소심한 서생.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다시 진보신당이 이제 갈라서던 과정으로 돌아가서 또 하나 좀 여쭐게. 그 노심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진보신당을 떠나서 통합진보당에 합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잔류 세력이 아, 우리도 함께 하고 싶은데 아, 너희들은 빠져라. 이건 아니었잖아요. 과정이. 물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달랐던 거잖아요. 네,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세 세력이 합치는 것이 이것이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진보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잔류 세력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남아있는 세력, 오히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 물론 그렇죠. 그렇죠. 물론 그렇죠. 예, 예, 예. 물론 우리가 이제 그걸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 그렇죠. 라는 점에서. 그렇죠. 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스스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뭐, 예. 그것은, 이 버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강한 집이 커진 그 세력들이 심지어는 이제 민주노동당 노동자도 스스로 빼면서 통합진보당의 이름을 붙인 것 자체에서 이제 오는 그런 어떤 그 밀물듯이 밀려오는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분명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좀 이 점을 좀 안 여쭐 수가 없는데, 왜냐면 상당히 이제 큰 화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선생님께서 트윗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4월에 있게 된 이제 서울 노원병 선거, 거기서 안철수 씨가 이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의 뭐라고 할까요? 태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비판을 하시면서, 과거 진보신당에 갈라지던 부분들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글을 아직도 접하지 못한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어떤 동기와 어떤 이유로 그런 걸 올리셨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의 자리에 있으니까. 네. 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는 진보신당이 이 통합진보당에 의하여 어떻게 밀려날 수밖에 없었나.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안철수의 그 영향력에 비하여 약자의 자리에 서니까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이런 그러면서 이제 정치 도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그렇다면 당시에 어떻게 그런 것을 이제 그럴 수 있었던가라는 점에 대해서 바로 자신들이 당 대표를 했던 그 당을 어떻게 진보신당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짓밟을 수 있었던지를
말하자면 이제 꺼낸 것이죠. 이제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되돌아보라. 네, 이런 그렇습니다. 취지라고 이해를 네, 하면 그렇습니다.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게 이제 현실 정치인이 못 되는 그 감수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를테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나오미 울프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과정 자체가 이 싸움을 통하여 획득하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 어허, 라는 예, 예, 예. 그런데, 이 정치적인 약자잖아요. 진보신당이. 그렇죠. 예, 당시에. 그런데 진보신당을 이 정치적 약자를 그렇게 밟으면서, 네. 진보라는 가치는 사회적 약자를 같이 연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치적 약자를 그렇게 짓밟으면서, 예.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이 같이 연대한다는 것을 그걸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주장을 이 과정 자체에 그렇게 하면서 네.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국은 중요한 건 이거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입장 차가 나올 수도 있고 노선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거기서 갈등과 논란도 있을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 왔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갈라서느냐, 왜 차이를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하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비록 입장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다더라도 상대도 하나의 엄연한 실체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주고. 네. 예우하고 예. 이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네,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예. 이를테면 4지선다나 5지선다 익숙한 사회에서 네. 통합진보당은 지난 그이 총선에서 그럼 3번 이그 통합진보당이 있은 뒤에 저 아래 이제 16번에 진보신당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이제 그걸 적용해야 되는데 앞에 딱 통합진보당 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네. 어떤 의미일까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 제 경우 제 어떤 그 정치적인 전망이나 지향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진보신당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요. 네. 계속 이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어떤 글에도 썼습니다. 저는 참아 제 지향과 가장 가까운 거는 녹색사회당이다. 아, 예. 근데 예. 차마 나 그 얘기를 못 한다. 왜? 녹색당이 아직 진보신당보다 약체이기 때문에. 아하, 예, 예. 녹색당이 더 크다면 우리가 밀어갈 수 있지만, 약한 상황에서 녹색사회당, 이것은 녹색당에 있는 데서 녹색당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뭐 다 합쳐서, 뭐 지금의 통합, 남아있는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그 다음에 진보신당까지 다 합쳐서 지금 3%대의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떤 진단도 없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네. 그의 핵심적인 것은 통합진보당 사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인데요. 여기에 직접 간접적으로 거기에 주연을 했거나 조연을 했거나 했던 분들이 과연 거기에 어떤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가. 이 점에서 실제로 좀 절망적입니다.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리고 그런 것이 정말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이고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되고 특히 인간이란 어떤 대의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공부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제가 이제 같이 학습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가장자리라는 이런 것을 더 치열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진보의 인문의 정신이 스며들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가분수인 것 같아요. 아. 사회과학 뭐 이런 것, 권력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예. 인간을 놓쳐버린 실제로 아. 예, 예, 이념이라는 예. 것이 진보 이념도 당연히 인간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렇죠. 출발된 건데 이 이념이 어느 순간부터 바로 그 위한다는 인간과 사회를 배반하게 되는 네. 이데올로기화되는 예. 그리고 특히 거기에 권력이 예. 권력 지향에 너무 크게 작용하는 이런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 점에서 인문적인 이런 토대는 아주 취약하고 예. 그 위에 이제 사회과학이라는 물론 그것도 아주 그게 이제 말이 그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 그것도 이제 사상 누각인 그런 예, 점이라고 봐요. 본령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게 1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3%로 새 토막 났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뭐 우선 이제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사실 통합진보당이 이게 그야말로 저는 이제 이 다른 그 이 총선 전에도 다른 그 인터뷰 하면서 이거는 이 총선 길어야 대선까지다. 결국은 그 갈라질 수밖에 없다. 이게 뭐 총선이 그런 이 그 사태가 나기 전에 그런 말씀을 그랬죠. 거죠. 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 우선 사실 이 민족주의 이게 저는 좌파 민족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조금 이제 좀 애매한데요. 그 세력과 아까 말씀드린 이 사회적 자유주의, 소위 뭐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세력과 이 소위 이제 이 좌파라고 부를 수 있는 사민주의까지 포함한 이 세력이 한 뭉퉁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 자체에서 그것 자체가 지극히 몸집 불리기를 통하여 국회에 진입하려는 그야말로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았던. 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보 정당이 강령이 있고 그런데 강령 이건 뭐고 뭐 그건 다 무시되고 이런 상황이고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통합집권당 사태라고 불려진 그 구체적인 그 있었던 네. 일, 국민들이 그 화면을 통해서 봤던 그 일은 실상 2008년에 이미 그의 전조를 이미 다 보여줬죠. 2008년에? 2008년에. 2008년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대선에서 지고 나서 민주노동당에서 분당 네, 그 시점에 있을 때. 예, 바로 그 시점에 다 이제 그 노심조 이분들 다 분당에서 신보시당을 만들었잖아요. 이미 그때 이 상황이 보여졌다. 전조가 이미 보여졌던 것이죠. 그랬는데 네. 그것이 이 소위 한국 이제 이 분단 상황에 준 이 질곡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곡 중에 하나가 그렇죠, 범진보 진영이라고 부르는 속에 민족주의 세력이 다수를 점하는 이게 어떤 점에서 이 분단 상황에 준 그런 한계랄까 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동안에 어떻게 됐냐면. 진보 정치도 그렇고 조직 노동도 그렇고 그 현장에서의 권력을 위하여 예. 이 민족주의 이 다수를 점하는 이들 중에 건전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예. 그것까지 다 끌어안는 왜 현장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이 이 그 두둔되거나 엄호되거나 네. 아니면 감춰지거나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통합진보당 사태에는 주연만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아주 많은 비겁한 조연들이 있었다. 어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그것은 그 왜 비겁한 조연이었나? 바로 현장에서의 권력, 조직노동대로 현장에서의 예. 권력을 위하여 예. 그 다음에 진보 정치는 진보 정치대로 국회에 진출하기 위한 이런 그러니까 2008년에 떨어져 나왔던 분당했던 바로 그 당사자들이 다시 또 결합하는데 네. 아무런 그이 저기가 없었잖아요. 예. 그런 흐름들 부정적인 그런 이 인자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그것이 정리될 수 있다라는 이런 전제도 없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이 작년 5월인가요? 그 사태로 그렇죠. 100일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예. 그러면서 이 13%대 됐던 것이 이제 3%대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도도 가지 못했고 예. 그 대의와 원칙을 지키지도 않았고 예. 그리고 이 워낙 이제 어려운 속에서 물론 처음부터 시작됐어야 되는 이그 시작으로부터 시작 끊임없이 했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은 그런 것이 한꺼번에 닥쳐온 것이 작년의 상황이고 지금의 이 파국과 절멸에 네. 떨어진
현재 이 진보 세력의 모습이 아닌가.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사태가 나기 전에 통합진보당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중적 진보정당, 네. 진보적 대중정당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중 노선을 이제 추구를 했고 그 유시민 씨의 이제 국민참여당하고 이제 그 합당을 그러니까 그 고민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결행했던 가장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도 결국은 대중화라고 하는 데 있어서 유시민 씨와 국민참여당이라는 존재. 왜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중시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간 적이 있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가 진보 정당의 대중화라고 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에 합류했던 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봤던 것 같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사상 누각이다. 그게 사상 누각이라고 보는 사상 누각이라고 보는 예. 거죠. 그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헤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오고야 말 일이 온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시작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선생님께 아주 좀 단순무식하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80년대 이제 전이란 말이 한때 유행한 적 있지 않습니까? 운동권 네. 사이에서 네, 네. 그 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앞에 서서 결국은 횃불을 들고 길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자기 한 몸이 부서지더라도 그것을 헌신으로 여기는 그래서 결국은 더 쉽게 하면 지는 게 이기는 그죠? 아직도 그렇다면 그 우리나라에서 진보의 가치를 뿌리내리게 하는데 대중들의 의식 속에 그리고 대중들의 삶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는 아직도 그런 험난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선생님은 그렇게 진단하십니까? 그 뭐 희생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다만 멀리 봐야 한다. 아, 길게 봐야 된다. 아, 길게 네. 봐야 한다. 예. 아, 저는 솔직히 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 네. 에, 진보 정당이 제일 야당이 될 수 있을까? 그것조차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 전망을 그렇게 에, 그 낙관적으로 보지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에서 이 과연 이제 세상 보는 눈. 사회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뜨는 것이 네. 지극히 어렵다. 진보신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각자 어떤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인식체계를 갖게 되었는지 그것에 네. 대한 소중함에 예.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우선 이제 이 분단 상황과 관련되는 것입니다만은 결국 한국에서 이 사회 비판적인 의식이나 또 진보적인 의식이나 를 갖게 되려면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대부분의 경우 선배를 잘못 만나서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바로 예. 그거죠. 예. 네. 선배를 잘못 만나서 예. 그게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그렇죠. 대학 공부를 해서 예. 아니면 현장에서 그런 경우는 그렇죠. 노동 현장에서 실제 차별 당하고 싸워 볼 때 이제 세상을 좀 이해하게 되는 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네.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사회 과목에서 중학교에도 배우고 고등학교에도 배우는 사회 과목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공부한 건 제로인.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배를 잘못 만나서 이제 이 얼핏 이 눈을 뜨게 되는데 우선 그 과정이 1차적으로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역사를 네, 보기 맞습니다. 때문에 특히 저희 때는 광주부터 시작을 했죠. 네, 역사를 보기 때문에 예. 역사를 보면 현대사를 보게 되고 그렇죠. 현대사를 보게 되면 당연히 분단 문제가 앞장서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출발이 되죠. 예, 예, 네, 이들이 예, 이제 예, 다수를 예, 점하게 예, 되는 예, 배경이기도 합니다. 예, 예. 이 과정을 거쳐야 이제 철학, 노동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세력이 이미 다수를 점하고 있고 그리고 다수를 점할 때는 자기 성찰이 애당초 부족한 법입니다. 강자가 되기 때문에. 다수가 되면. 예. 그리고, 이 구도에서, 이 선배에 의해서 이렇게 길을 열게 되니까, 이 선배가 어떤 정파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그렇죠? 정파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예. 예. 그랬죠. 예. 근데 이분들이, 이른바 의식화됐다라는 착각. 그건 의식화가 아니다. 착각이죠. 예. 왜냐하면,
일단 이제 의식화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예. 의식이 깨어났다라는 뜻인데.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 선배를 만나지 않은 사람, 의식화되지 않은 사람은 그럼 객관적인 의식의 소유자냐? 아니면 아무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죠. 예. 지배 세력에 의한 철저한 의식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화라는 말을 쓰는 순간 지배 세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진 반노동 의식이라든지 네. 이 또는 반북 의식이라든지 이런 의식 또는 체제에 대한 자발적 복종 의식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사상시켰다는 마치 없는 것처럼 마치 사람들이 객관적인 의식의 소유자이냐. 그래서 철학의 고정 명제인 마치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라는 것이 관철될 수 있는 것이냐. 네. 착각하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한 좋은 의미로 사용했던 의식화라는 말에 담겨 있는 함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왜 우리가 멀리 봐야 되느냐라면 그 속에서 이 1차적인 이제 함정이 뭐냐면 정파가 결정되는 문제. 그다음에 네. 다른 사람은 아직 선배를 잘못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식화가 됐다. 라는 점에서 오만합니다. 학습이 없어요. 학습이 없고 몇 권 읽은 걸로 마치 태양의 진리를 획득한 양. 그 매체에 그 저기 이 뭐 진보신당을 포함하여 그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토론방 이런 거에 보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양 이렇게 그 예, 하고 있는 예, 이런 예. 모습들. 그러니까. 정말 어설픈 것인데 그것이 마치 태양의 진리인 양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 그런데다가 또 얼마나 고집은 세고 그리고 이 장벽 사이에 예. 정파라는 장벽 사이에 어떤 토론도 삼투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정파라는 것은 오로지 권력을 위한 현장 권력이나 이런 권력을 위해서만 있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이 진보의 그 아우라를 갖고 있는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예, 예. 그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가분수 얘기도 하고 진보의 미성숙 얘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멀리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현실 진단도 이 IMF 위기 이후에 어떻게 노동이 분할되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제대로 짚어내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응도 못한 이런 상황을 말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멀리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아. 그 지난 대선 전에 저희 이탈람에서 이제 백낙청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20대가 왜 이렇게 안철수 전 교수를 좋아하고 열광할까? 이걸 한번 제가 이제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백낙청 교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원래는 이게 진보 정당을 지지해야 되는 것이었다. 근데 진보 정당이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안철수하기로 갔다. 백낙청 교수님의 진단은 이랬어요. 네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그 일정 정도 저는 반은 제가 동의하고 네. 반은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하나는 지금 기존 정당 그 큰 두 정당 예. 예.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민주통합당의 예. 그 동의하기 어려운 이 젊은 이들이 자기 존재의 요구에 따라서 그 지지해야 될 정당은 당연히 진보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존재의 요구에 따라서는 그렇죠. 예, 예. 제가 볼 때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의식의 문제가 스스로 거부하게끔 되어 있는 예. 그런 의식화에 말하자면 갇혀 있는 이런 부분을 그걸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하, 예.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으로 당연히 그리 갈 수 없는 그런데 존재는 진보 정당을 지지해야 되는데 의식은 이미 존재를 배반한 의식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애당초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예. 아까 제가 선배 잘못 만난 몇 프로 이 이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이 엄청난 장벽이 있다는 말씀 드렸죠. 그것을 이제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참 어려운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안철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포퓰리스트라고 보죠. 아, 포퓰리스트다? 네. 어떤 점에서? 그게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과연 우선, 정책 지향에 대해서, 네. 물론 저도 이제 안철수 씨의 생각인가요? 안철수의 생각. 그것도 읽어보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분명치 않은 이런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로서는 이분이 이그 어떤 이그 세력 어떤 이념 속에서 어떤 세력화할 것이냐라는 그림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것은 역시 또 정서적인 측면의 발언일 수 있는데 이분은 도대체 고생을 모르는 사람. 이 한국 사회에 정말 이 어려움이라는 게 뭔가, 이것에 과연 공감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라는 이런 점은 뭐 그건 부차적인 것인데요. 일단 어떤 지향이라는 지점에서, 뭔가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하고, 뚜렷하지 않고. 방향이 명료해 보이지 않고. 명료해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세력을 자기, 지지하는 세력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면서 단지 자신의 그 영향력 이것에 스스로가 추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자기 영향력을 추수하고 따라가고 있다. 네네네. 어, 그렇습니까? 네, 그런. 근데 아까 노회찬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보충 질문을 드리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시청자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철수와 노회찬 이 둘의 관계만 놓고 본다면 안철수가 강자 아니냐. 네. 그런데 자 노회찬 대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엑스파일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을 했는데 그 지역구에 와서 출마를 하는 것은 결국은 노회찬을 밀어내는 것 아니냐. 선생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안철수라는 강자의 횡포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뭐 안철수 씨가 노원병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이런 사람도 다만 일정 이해는 할 수 있다. 이해는 하는 것이죠. 예컨대 이제 그 이 부산에 왜 안 나오냐. 부산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나가서 이제 지기도 하고 그 대의와 원칙에 따라서 그러한 그 얘기를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정 그 정치인의 그이 저기와 이 안철수 씨는 다르죠. 안철수 씨는 만약에 부산에 나가서 떨어지면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도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삼성 문제에 대하여 그 문제 당연히 그렇다면 저는 노회찬 씨가 부인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진보의 대의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렇다면 실제로 이 삼성과 맞서 싸운 예컨대 삼성 일반 노조의 김성환 씨라든지 아니면 반올림의 그 활동가라든지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런 사람을 진정성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진보신당 대표로 저도 있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이 요구되었던 게 싸우는 정당을 요구했었는데 진보신당 대표 시절에 그런 요구 당원들의 요구에 그렇게 부응하지 않았던 이것은 꼭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어떤 말씀이세요? 삼성에 대하여 삼성 자본이나 이런 거에 대하여 싸워야 되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는가? 물론 이제 그 과정 자체가 그런 싸우기보다는 바로 이제 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제일 이제 당시에 당 지도부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통합해서 몸집을 불려서 국회에 진출하는 거가 주된 관심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통합 논쟁으로 시간을 다 보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엑스파일 그 문제로 과연 그것이 어떤 그 반삼성의 아이콘화 된 것이 그 내면 속에서 과연 어떤 알맹이가 얼마만큼 있는가라는 것은 또 지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거 이제 표현을 빌면 배제된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싸우는 것이 진보 정치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놓치고 진보 정치인들의 어떤 국회 입장이라든지 네. 권력 이것만 너무 쫓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네. 그것이 그 뭐 노동의 정치 세력화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노동의 상층, 조직 노동의 상층의 이 정치계로서의 어떤 관문 진출 네. 이런 것이 마치 노동의 정치 세력화 운영 이렇게 된 거와 마찬가지로 네. 진보 정치도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약자와 배제된 이 사람들과 같이 연대해서 그 헤게모니 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극히 미흡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선생님께서 아주 통렬하게 진보 정치 운동에 대해서 이제 그 평가를 해 주셨는데 13%까지 갔던 지지율이 3%로 곤두박질을 쳤으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범위를 아주 좁혀서 진보 정치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고언을 드린다면 다른 새로 시작하는 이 바닥에 반드시 이것만은 지켜라. 어떤 고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뭐 지난 과정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그런 것인데 사실 진보의 아우라에 담겨 있는 사람들은 네. 아까 얘기했듯이 선배를 잘못 만났다는 이런 동질성이 있죠. 네. 네, 그런 사람들이고 다수 이 그 엄청난 장벽에 있는 이쪽에 있다면 네. 우선 어떤 상황에서 좀 갈라서더라도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아,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전망, 지금은 좀 갈라서더라도 나중에 다시 만날 사람이다. 근데 살다 보니까요. 네. 뒤돌아와서 침도 안 뱉는다고 했던 사람은 꼭 제일 먼저 만나더라고. 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예,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 세계에 덫에 갇히게 되는데요. 네. 세계관의 세계로 보면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인데 사실 일상 세계에서 세계관의 세계로 보면 가깝기 때문에 만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계관의 세계에서 극복 대상을 일상 세계에서 만나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일상 세계에서 만나는 사람은 세계관으로 보면 가깝기 때문에 만납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일상 세계의 또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적을 만들어요. 야,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니까 아, 이놈은 이제 안 만나. 이것이 아주 강하죠. 게다가 이 진보라 이러면 또 이념으로 또 무장한 그렇죠. 이러니까 더 심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 1차적으로 새롭게 시작으로부터 시작한다. 라는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설령 어떤 상황에 와서 좀 갈라지는 의견이 다르고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다시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 아, 닫히면 그렇죠. 여기서 절대로 우리가 저기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 배제하는 거. 예. 알겠습니다. 네,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예. 그리고 뭐 둘째로는 뭐 조합 이름을 가장자리라고 줬습니다만은 중앙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힘들 이거 중앙 권력 이런 것에서 좀 이제 가장자리로 거꾸로 거꾸로 가는 그런 이 힘이 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도 그렇고 자본주의 네. 사회에 대한 어떤 극복을 얘기할 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이런 데서 말하자면 좀 이 그 은유적인 것이긴 합니다만은 가장자리로 갈 때 중앙은 선, 점 하나다. 가장자리는 평등한 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진짜 그러네요. 그렇죠. 중앙은 점이고 가운데는 선이죠. 예, 네, 맞습니다. 평등한 예. 선으로 이루어진 그렇죠. 이런 지금까지 끊임없이 진보도 포함해서 뭔가 권력을 쥐어야 된다라고 했던 물론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네.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치우쳐왔던 이런 것에서 가장자리로 가야 되는 그런 힘으로 그 다음에 그것은 또한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닌가. 너무 지나치게 인간 중심으로 되었던 데서 이제 좀 후퇴하는, 네. 물러서는 예. 이런 자세 그리고 그런 실천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짧게나마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그 귀국 10년의 소회를 담는 책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네. 몇 가지 좀 컨닝 좀 해야겠습니다. 아, 예. 자, 그러니까 2002년에 귀국을 하셨으니까 이제 11년째가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자. 한참 동안 이제 고국에서 떨어져 계시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그 그리워하던 고국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돌아와서 또 그러니까 목도하고 직접 겪은 고국의 모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엄청난 간극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선생님을 힘들게 했던 게 어떤 거였어요? 이제 결국은 이제 그걸 이제 저는 절개된 단면을 봤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 계시면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 것. 익숙해지면서 잘 모르죠. 인식하지 못하는 모르죠. 그런 예.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 저는 이제 20년의 공백이 있었겠죠. 그렇죠. 20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절개된 단면을 제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것. 그게 우선 제일 처음에 얘기할 것은 돈독이에요. 아, 그 20년 사이에? 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돈독이 막 오를 때로 오른 거.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된. 그러니까 뭐 인격이고 뭐고 이거 다 쓸데 없고 그저 돈이면 다다. 아 오죽하면 CF에 그 부자 되세요라는. 네, 그러니까 예. 뭐 정말 자지러졌던 것이 이제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아 맞아요. 네, 예, 그게 예, 예. 이제 소유가 존재를 규정하는. 예. 이게 이제 에릭 프롬의 그 말년작인 소유냐 존재냐. 예. 에서 바로 그는 물론 당연히 존재에 대한 그 방점을 찍었던 그 저작인데 한국은 그야말로 소유가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 모두 다 소유에 물신주의가 넘쳐나는 예, 넘쳐나는 지금 예. 뭐 그 뭐 청문회 이런 거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 이 새누리당 이 사람들 뭐 장관 후보자니 논의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는 심지어 비난하지만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 그럴 수 있는 자리에 가지 못했을 뿐이다. 아하. 절대적으로. 예.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거의 이 자기 성찰 스스로 예. 절제하는 힘이 없는 사회예요. 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왜냐하면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네. 예. 소유물로 그렇게 평가되게 되는 그런 일상 속에 살면서 네. 그 유혹을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예. 그 유혹을 벗어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건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절제가 가능한 것은 세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자기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상호 견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한국은 이게 버리고 예. 이러니까 서로 감싸고 이러니까 그게 안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담합을 하죠. 담합을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예. 민중의 비판력입니다. 아. 이런 사람은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안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디서도 절제가 예. 발휘되지 않습니다. 절제의 힘이 아. 이것이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물신주의가 이렇게 팽배할 수 있는 배경 그런 것에 대해서 절개된 단면을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예. 그 먼저부터도 이제 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지만 한국에서에 비해서는 좀 더 제가 정확하게 보게 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동의 분할 문제입니다. 아. 이 분할에 대하여 예. 이렇게 감각이 없나라는 것이 뭐 최근의 일입니다만은 근래까지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지금도 진행형이죠. 앞바퀴는 정규직이, 뒷바퀴는 비정규직이. 네,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생산라인은 실제 그게 예. 이 대우는 60% 그렇죠. 수준인 것은 그것은 이를테면 노동자들이 자기의 노동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네.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걸 인정한다는 것은 예.
근데 그것이 그냥 만연되어 있는, 그것 역시 이 그 물신주의 가치관과 네. 또 하나는 전망, 미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불안. 아. 예. 이것이 이제 같이 결합돼서 나타난 노동 자체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죠. 좀 그런 부분은 좀 인문학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이런 예.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 문제죠. 아, 경쟁 너무 심하죠. 예, 이게 학교 예. 또는 교육 이건 거의 괴물적이죠. 그렇죠. 이게 국내에 계신 분들은 그 아이들을 야자 뭐 이래갖고 뭐 10시 뭐 몇 시까지 학교에 남겨놓고 그것도 또 그 다음에 또 학원 보내고 이건 엽기죠 엽기. 그렇죠. 근데 엽기 가장 큰 엽기는 엽기인데 엽기인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큰 엽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개된 단면들을 예. 이게 정말 절감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요. 오늘 선생님 모시고 이제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나저나 이제 가장자리도 이제 한 5월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고 네. 계획되는 선생님 책도 봄에는 나와야 되고 네네 그렇습니다. 꽃피는 봄 되면 선생님이 상당히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야 되는데요. 네, 혹시 그 그러니까 저희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모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아이, 갖고 뭐, 그럼 좋죠.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장자리 좀 그 많이 알려주시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세화 씨와 함께 진보 정치 운동에 나아갈 바,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진보 세력도 인문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된다. 바로 이 말이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와 닿는데, 진보라고 하는 것이 추구해야 되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인간다움 아니겠습니까? 인간다운 가치를 추구하는 진보 세력이 인문의 정신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거겠죠. 저 개인적으로 이걸 새기면서 보이는 팟캐스트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